고통받지 말고 제발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우양우 한번 하고 안 돼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따닥따닥 나가서 수직낙하 다섯 번 하고 그냥 쳐요. 딱 다섯 번에서 열 번만 하면 그냥 모든 걸 고칠 수 있는데, 이야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딱 점 있고 연습하세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 진짜 그냥 모든 게 해결되고 그냥 치키닝 막 오버 더 탑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오버스윙 막 다 고칠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카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스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스윙을 보여드릴 텐데요. 백스윙 했을 때 왼쪽 무릎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윙. 두 번째 스윙은 첫 번째 스윙은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왼쪽 무릎이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두 번째로는 왼쪽 무릎이 튀어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왼쪽 무릎이 눌렸을 때 나오는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백스윙 올라가면서 오버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오버스윙에 따른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는 오버 더 탑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스윙을 하면서 어퍼치고 오른쪽 손이 풀리는 플리핑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좋지도 않고 뒷땅 탑볼 그리고 생크 뭐 치키닝 뭐 말도 안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왼쪽 무릎이 찌그러지는 데 있다. 그것만 고치면 우리가 찌그러지는 스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이 되면서 이 정도의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담 왼쪽 무릎은 왜 찌그러들까요? 이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샤프트를 내 어깨에다 놓고 우양우를 했어요. 우양우를 하니까 이게 그냥 평행적으로 가네요. 어드레스 포지션으로 가서 우양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샤프트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겠네요. 이 회전이. 하지만 왼쪽 무릎이 찌그러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서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회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어깨가 수직적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왼쪽으로 가 있고요. 왼쪽에 체중이 눌리다 보니까 머리와 어깨가 왼쪽 무릎을 누르면서 눌리는 현상, 이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답은 나왔죠? 우리가 수평적으로 회전을 못한다. 수직적으로 간다. 왜? 나는 수평적으로 회전을 못하고 수직적으로 회전을 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바로 서가지고 우양우를 한번 해보세요. 우양우. 자, 우양우를 했을 때 저는 이 턱 방향이 어디로 올라와 있나요? 지금 각도 없이 하셔야 돼요. 오른쪽 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안고 있던 분들은 그냥 똑바로 서서요. 이 우양우 동작 한번 했을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제 머리의 목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왼쪽에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이 각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릎이 찌그러지는 스윙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깨가 오른쪽으로 가지 못했다. 그럼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머리의 회전이 조금만 주셔도 된다는 거지. 여기서 머리를 어느 정도 회전을 하고 어느 정도 움직여도 되는지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지. 너무 간단합니다. 우양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머리가 턱 방향이 오른쪽 위로 올라오게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양우를 하세요. 이랬을 때 왼쪽 손가락, 요 검지 손가락이 바닥을 가리켰을 때 오른쪽 발등을 가리키게끔만 하세요.
근데 몸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 턱과 이 검지가 같이 와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머리는 요만큼 회전이 될 거고요. 머리가 움직이는 양, 회전되는 양이 이만큼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서 똑바로 서서 검지를 바닥에다 대고 내 턱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왼쪽에 있네요. 척추각을 주면 왼쪽 무릎은 찌그러들면서 역피봇, 플라이엘보, 치킨잉, 오바스윙, 엎어치는 거 모든 스윙에 만병의 근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우향우, 똑바로 서서 우향우, 턱 방향이 오른발, 검지가 오른발, 여기서 백스윙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완벽하게 체중이 실리면서 왼쪽이 찌그러드는 현상, 그리고 올바른 어깨 회전까지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항상 누누이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공을 보는 시야각이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에 가까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옆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시야각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멀미나듯이 굉장히 멀어지고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은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검지와 내 턱 방향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 있다면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내리는 이 수직낙하 동작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도 1분에서 2분이면 여러분들 금방 적응합니다. 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들어가서 머리와 턱 방향이 오른발 위. 툭 했을 때 검지가 내 오른발 위, 그래서 수직낙하, 수직낙하, 수직낙하를 계속 하다 보면 몸이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삼각형도 만드는 백스윙, 그리고 올바른 코킹과 힌징도 나올 거고 그러면서 그냥 내리면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수직낙하, 엎어치는 거, 치킨잉, 체중이동,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는 피니시까지 1분 만에 고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똑바로 서! 우향우 하세요. 우향우 했을 때 이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잡아. 그래서 그냥 들어서 그냥 수직낙하, 수직낙하 바닥 때리고 회전. 자, 보세요. 들어! 들어! 여기다! 턱, 검지, 왼손 검지. 이 두 가지가 오른발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들어. 그 다음에 공 파! 파! 봤을 때 시야각이 변했어. 변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 근데 이거 수직낙하 10번만 해. 딱, 둘, 셋, 넷. 10번 하고 바닥 때리고 빈스윙. 이렇게 하고 백스윙. 서. 아, 이쪽으로 갔네. 아, 이쪽으로 가. 그럼 다시 놔. 들어서 수직낙하, 수직낙하, 수직낙하. 그냥 계속 봐. 그러면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했을 때 갖다 놓고 들어놓고 이 시야각, 그리고 검지, 턱 방향, 이거 딱 세 개 체크한 다음에 들어서, 자, 하나, 둘, 느낌이 바닥 때리고 수직낙하.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교정을 하거나 할 때는 세게 치거나 빠르게 치거나 많이 치면 안 돼. 내 몸의 포지셔닝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갖다 놔. 어색해. 그래, 어색해. 어색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한 5번에서 10번만 해. 그냥 송선생 치고 하세요. 이게 됐죠? 이상하잖아. 갖다 놔. 머리하고 턱, 검지, 클럽, 가, 들어. 자, 하나. 천천히 하면 더 좋아요. 둘.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선을 딱 바라보면서 여기서 10번만 천천히. 수직낙하. 수직낙하 하면서 가볍게 둥. 떨면서 회전. 고통받지 말고 제발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우향우 한번 하고 안 돼.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따닥따닥 딱 가서 수직낙하 5번 하고 그냥 쳐요. 딱 5번에서 10번만 하면 그냥 모든 걸 고칠 수 있는데 이야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딱 점 있고 연습하세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 진짜 그냥 모든 게 해결되고 그냥 치킨잉 막 오버 더 탑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오버스윙 막 다 고칠 수 있어. 오버스윙은 몸이 뒤집어져서 오버스윙이에요. 몸 갖다 놓으면 오버스윙이 안 납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저 믿고 딱 10번만 연습하시고 환호의 댓글 다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실 오시고
100세까지 몸 아프지 않게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더 좋은 레슨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